이제 하이오니노스의 이미래 전지우 대 NEC 뉴욕카드 그린포스의 김민아 정수빈의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깊숙이 집어넣는데요. 김민아 선수의 공은 정확하게 네. 갑니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야 그렇죠. 재미있는군요. K-더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득점을 한 김민아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 일단은 1세트의 그 짜릿한 역전승의 좋은 기운을 또 이어가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옆돌리기. 긴 방향으로 직접 봤습니다. 자, 지금도 좋죠? 네, 좋습니다. 왼쪽 득점. 당구 여왕 김민아 선수. 네. 뒤돌리기와 옆돌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민아 선수는 뒤돌리기. 5 쿠션 라인. 출발했고요. 방향 좋습니다. 조절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김민아. 아주 시원하게 공을 꺾어내면서 5 쿠션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네. 아, 흰볼의 위치가 조금은 불편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 배치는 조금 집중해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NEC 뉴욕카드 그린포스의 성공적인 그 정규 리그 성적인 그 이유는 조재호 김민아였어요. 조재호 선수가 전체 승수율이 김민아 선수가 전체 승수 6위였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던 두 선수였어요. 왼쪽 당점인데요. 이거를 비껴치기로. 얇게 비껴치기로 회전력이 오, 방향 좋아 보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김민아 멋진 플레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물론 좋은 지시, 좋은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대로 수행해내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이론적인 베이스로 설계를 합니다만 몸의 감각이 마지막에 이걸 또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까지 성공. 아, 이거 김민아 큰데요. 네. 네. 6대 0으로 앞서가는 김민아 정수빈조. 완전 깔끔하게 저렇게 네. 공을 튕겨낸다는 것 자체가 정수빈 흰볼 비껴치기. 자, 이거 회전력을 다소 많이 절제시켜서 오히려 네. 정수로 빠졌어요. 지금은 근데 사실 뭐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이 스카치 더블이나 이런 복식 경기에서의 중요점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대에게 지금 또 쉽게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두 선수 다 득점을 하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한 선수는 득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수비의 면을 또 책임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또 책임 분할을 하는 것도 글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초 지금은 대회전 뱅크샷을 시도한 것 같은데. 네. 빠져나가지 못하는 각이었어요. 이게 이동동선에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전지우 선수가 조금은 착각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정수빈 선수 옆돌리기. 아, 김민아 선수 옆돌리기. 네. 아, 김민아 선수만 득점하고 있습니다. 7대 0으로 앞서고 있는데 김민아 선수가 다 득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페이스면 정수빈 선수는 수비하고 김민아는 공격하고 약간 이런 분배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 되면 정수빈이 마무리하는 시나리오. 그렇죠.
세워치기로 가는 듯합니다. 네. 두께가 중요한데. 방향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무섭습니다. 네. 9점 경기잖아요. 한 점 남았어요, 김민아. 난 시즌에 제가 뭐 농담 삼아서 한 얘기가 김민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만약에 블라인드를 쳐놓는다면 지금 이게 조재호 선수가 치는 건지 김민아 선수가 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극찬이죠. 오늘 또 나옵니다. 빅겨치기 대회전. 아 이걸로, 이걸로 마무리 경기가 짓나요? 경기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9점을 다 해결했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네. 김민아 선수가 단 두 큐 만에 이민혜 선수도 그렇고 지금 전지우 선수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경기가 대략 한 7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원맨 쇼를 선보였습니다. 자, 환한 표정의 김민아. 정수빈은 이렇게 해서 뭐 이긴다면 내가 점수를 기록하지 못해도 참 기쁘죠. 사실은 정수빈 선수의 그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정수빈 네. 선수가 이렇게 네. 네, 또 가세를 했잖아요. 네. 네, 오늘 완벽한 한 큐의 디펜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중계하면서 좀 칭찬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정수빈 선수가 역할 분담을 굉장히 잘해서 네. 결국에 정수빈 선수의 그 수비 덕분에 김민아 그렇죠. 선수가 경기를 끝낸 것 네. 같은데 완벽합니다. 1라운드 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신입생 정수빈 선수는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환경은 확실히 적응을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